다이어트를 하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충분히 먹지 않아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이어트 성공률 2%? 잘 먹어야 빠진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충분히 먹어도 살이 빠지는 이유는 음식을 먹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다이어트 상식을 파괴한다. 공복이거나 끼니를 굶을 때도 내장 지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떡해.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전격 공개.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고기? 네, 스테이크. 우리가 몰랐던 다이어트 신세계가 펼쳐진다. 가장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단은? 일성박기다.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일명 2분, 2분 킥 운동법이에요. 전뻥이야. 단 2분, 누구나 쉽게 몸속 지방 활활 태워라. 몸이 쭉쭉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일단 시원해요. 내 몸을 그냥 건강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이다. 더욱더 건강하게 오늘도 똑똑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아 게다가 오늘은 시작부터 정말 기분이 좋네요. 90년대 원조 꽃미남입니다. 우리 NRG의 노유미 씨가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NRG에서 다이어트를 맡고 있는 노유미입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다이어트 하신 거죠? 우선은 제가 지금 한 30kg를 감량을 했고요. 세상에. 100kg 정도가 제 몸무게였어요. 100kg였을 때 저기 오한진 선생님 그 만났죠, 가지고 네. 네. 직접 그 진료도 받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살 안 빼면은 일찍 죽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 와이프랑 저희 장모님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서 들으신 우리 와이프랑 장모님이 갑자기 생명보험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금방 죽는다고 그러지 생명보험 얘기 나오지 그래가지고 제가 안 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자극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노유미 씨. 좀 많이 힘들었죠 사실. 정말 일상생활도 조금 힘들잖아요. 일상생활이 진짜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쪘을 때 증세가 어땠어요? 쪘을 때 증세가 양말 신는 거 제일 힘들었고요. 방송도 맨발로 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보고 화장실. 예, 화장실을 쓰려고 할 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 오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리고 운전할 때 자꾸 쥐가 가져오고 가다가도 쥐가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해요. 오른쪽 왼쪽? 둘 다요. 둘 다. 맞아 맞아. 쥐 났어. 맞아 잡아야지. 잡아야 돼. 정확히 얼마나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딱 기간은... 3년. 어허. 딱 3년. 어허. 저희 다시 한번 노유미 씨에게 부럽다. 대단하다, 대단해. 네. 아마 뭐 온 국민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고 뭐 한 번이 뭡니까? 한 열댓 번씩들 해보셨겠지만 그것을 빼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지난 70년간 엄청난 종류의 다이어트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몇 가지나 될까? 쭉 살펴봤더니 무려 2만 6천여 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2만 6천여 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다이어트 성공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기 다섯 명 중에 저도 그렇고 노유민 씨도 그렇고 두 명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40%죠. 40%. 난 9번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1%. 그렇죠. 1%야. 전 아주 0%예요. 제로. 아직 2만 6천 가지 중에 10가지 했으니까 2만 5천 가지도 넘게 남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2만 5천 가지 나머지 방법을 뭐 하실 필요도 없이 저희가 오늘 좀 결정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아, 충격적이게도 다이어트 성공률은요, 지금 얼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 실패해보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작 2%라고요. 2%, 고작 2%라고요. 와. 2명이 하면 98명은 실패하고 두 분이 성공하는데, 저희가 오늘 그 두 분을 모신 거예요.
체중이 다시 느는 요요 현상,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롭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요 현상이 없는 다이어트는 불가능한 것일까? 헌데! 이것만 하면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굶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요요 현상도 없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 하는 까닭이 없죠. 자, 나는 몸식이다. 오늘의 주제 보실까요? 다이어트 성공률 고작 2%. 잘 먹어야 빠진다. 오, 진짜? 먹어야 빠진다. 오, 진짜? 잘 먹어야 빠진다. 아니,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시작 그러면 무조건 저 굶는다든가, 이건 좀 심한 경우긴 하지만, 네. 양을 한껏 줄이잖아요. 먹어요. 그런데 잘 먹어야 빠진다. 이게 사실, 근데 저희가 그런 분을 이제 매주 만나고 있는데, 이용신님. 이제 매주 만나고 있는데, 이용신님. 잘 드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시나 봐요. 아니, 근데 저기 잘 안 먹어야 살이 빠지고, 먹으면 먹는 대로 다, 먹는 대로 다 살로 가지, 잘 먹으면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지금 이모씨 한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럼요. 제가 무슨 다이어트들 제가 안 해봤겠어요. 뭐, 고기만 먹는 저 귀족 그런지. 다이어트에, 뭐 또 뭐에, 덴마크 다이어트에, 뭐 또 자몽 다이어트에, 레몬 디톡스에, 뭐 탄수화물 끊기에, 뭔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 시효가 있었어 그러는 건 탄수화물 안 먹게 다이어트더라고요. 그거는 2주 동안 정말 탄수화물 완전히 끊으니까 5kg가 딱 빠졌어요. 정확하게 5.5kg가. 그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조금씩 일상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2주 만에 7kg가 찌더라고요. 뭐 운동자라는 볼트 있죠? 그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찌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잘못 얘기했네. 하지만 뭐 저희는 이제 또 이게 증거가 있으니까요. 노유민 씨가 30kg을 뺐는데 네. 3년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예, 네.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잘 먹어야 빠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저는 동의해요. 꼼지 새끼 진짜 꾸준하게 잘 챙겨 먹고 차분차근하게 살을 빼니까는 다시 요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별달리 먹는 게 아니라 다 네. 식구들 먹는 것처럼 똑같이 예, 식구들 식사를 하신다. 먹을 때, 예, 저는 항상 식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저는 쌈채소 항상 놔두고 먹거든요. 네, 네. 그 정도. 예, 뭐 상추라든지 깻잎이라든지 고기도 뭐 이런, 먹었어? 예, 고기도 먹고 다 쌈 싸먹는 거예요. 뭐 피자 먹을 때도 위에다가 쌈 예, 피자도 쌈, 먹고 예, 피자도 먹고 햄버거 먹을 때도 쌈 싸먹고 햄버거도 먹고 무슨 맛을 먹어요? 밥상에서 무언가를 덜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쌈채소를 추가해서 네. 드셨다는 얘기고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먹은 음식들 하니까 저렇게 해서 유지하고 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빼셨다는 분이 계시니까 조금 네. 믿어보는데요. 오 박사님 이게 무슨 이야기죠? 믿기지 않으시죠? 네. 잘 먹어야 살 빠진다. 이거 참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안 먹어서, 충분히 먹지 않아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좀 특이한 식단을 시행을 했는데요. 우선은 저칼로리 또는 저탄수화물 이런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허기가 지지 않을 정도로 먹어라 라고 시켰고요. 또 운동을 더 늘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고 하던 만큼의 운동을 해라.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평균 체중이 한 5kg 정도가 줄었고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30kg 감량해서 얼마 동안 있다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네네네. 혈압과 혈당도 조절이 됐고요. 그러니까 식단을 제한하지 않고 칼로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먹어야 살을 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입니다. 잘 먹어야 빠진다. 오늘 이야기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몸신 주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몸신!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굶었기 때문이다. 잘 먹으면서 살 빼는 다이어트에 대해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규칙!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 네. 자, 우선 뭐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다이어트 정말 관심 많은 그런 때인데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나와서 말이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광미입니다. 아까 오한진 박사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네. 다 먹는데 살이 빠집니까? 그렇죠. 네. 네. 충분히 먹어도 살이 빠지는 이유는 좋은 음식을 네. 먹기 때문이거든요. 연구에 참여한 비만 성인 600명은 현미밥, 렌틸, 콩, 과일, 아보카도, 견과류, 연어와 같은 건강한 식재료를 마음껏 먹었더니 오히려 살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고루 섭취했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도 살이 빠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코케이크 100칼로리에는 1g의 단백질과 5g의 당이 들어있는데요. 닭가슴살에는 22g의 단백질과 당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같지만 같은 칼로리가 아닌 건데요. 좋은 칼로리의 음식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지방으로 쌓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와 같은 나쁜 칼로리의 음식은 혈당을 올려서 성인병을 일으키고 지방으로 빨리 쌓이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확실히 살이 덜 찐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아, 근데요. 왜 식사량을 줄이면 살이 빠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살이 찌는 걸까요? 네, 우리 몸은 렙틴하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이 호르몬을 통해 체지방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이어트로 체지방이 줄잖아요. 그럼 렙틴도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뇌에서는 식욕을 다시 증진시키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달라라고 신호를 보내죠. 그게 바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보통 공복일 때 주로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끼니를 거르게 되면 이 그렐린 분비가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서 식욕이 더 왕성해지고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굶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근육이 줄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부족한 에너지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그 음식물을 좀 지방으로 비축하는 기전이 늘어나게 돼요.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전보다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근데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 전보다 다시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면 네. 그럼 다이어트는 아예 안 하는 게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유지하는 거 될까요? 아, 이제 다이어트 완전 놓겠다. 이럴 바에야. 네.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이라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이어트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외모를 빼기 위한 그런 살을 빼는 것뿐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빼야 되는 살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암,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에 내장지방이 아마 늘어나겠죠? 그치. 하지만 공복이거나 자주 끼니를 굶을 때도 내장지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굶어?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굶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으라고? 그 공복일 때 분비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있잖아요. 먹어. 이렇게 식욕을 자극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 호르몬이 저 내장지방을 촉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대사연구소의 연구팀이 비만한 사람과 마른 사람을 포함해서 총 80명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 그렐린 호르몬이 지방세포를 촉진시키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렐린 호르몬이 뇌에서 식욕을 자극할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지방 축적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굶거나 먹는 양을 줄이게 되면 요요뿐 아니라 내장 지방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용을 떠나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도 체중 조절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그것에 이제 문제 내장 지방을 저희가 보고 나니까 더 좀 의욕이 섰기도 하는데요. 다이어트 성공률 2%밖에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칼로리를 하더라도 질이 좋은 칼로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칼로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근데 실제로 좋은 칼로리를 넉넉하게 먹었는데 살이 빠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좀 특별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바로 영국의 공중보건 공동대표인 샘 펠턴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의 몸을 가지고 21일 동안 매일 5,000칼로리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임신 가족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풍만하게 먹고 기분 좋아서 스트레스 없어서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정신적으로는 편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농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육돼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21일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많다. 같이 보실까요? Hello, my name is Sam Felton. I'm the crazy guy that's doing a 21-day 5,000 calorie challenge where I eat 5,000 calories every single day for 21 days. 직접 식단을 짜서 3주 동안 하루 5,000 칼로리를 섭취한 후에 변화는 자신의 몸을 생중계를 했거든요. 먹기 전이야. My mean weight was 85.6 kilograms. 첫날 몸무게가 85.6kg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85.6kg,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21일간 자신의 몸무게와 허리둘레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날 체크한 몸무게가 86.9kg입니다. 86.9kg입니다. 약 5만 칼로리를 과식했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겨우 1.3kg 증가한 거죠. 두 배를 먹었는데. 그렇죠. 우와. 더 놀라운 것은 허리 사이즈가 3cm가 줄었습니다. 우와. 3cm가 줄었습니다. 우와. 세상에. 이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많이 먹었는데요. 그렇죠. 두 배로? 와, 5,000 칼로리 먹어야겠다. 와,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잘못 계산한 거죠. 이게 많이나 되는데. 체중계가 고장 났다. 저는 칼로리 다이어트를 맹신하지 않아요. 그냥 저가 아까 그 저 영상은 저는 봤었거든요. 네. 예, 인터넷 통해서 봤었는데 저랑 하는 방식이랑 약간 비슷해요. 예. 꾸준하게 삼시세끼를 정확한 시간에 먹어요. 예. 그게 제가 봤을 땐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저렇게. 예, 무조건 되는 거죠. 이게 저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뭐 저희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설명이 근데 가능합니다. 아까 노유민 씨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잘 먹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뭔가 추가가 돼야 돼요. 네, 샘 펠턴 씨는 탄수화물,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고루 함유된 식단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을 끊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은 체지방 감량에 사실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요. 단백질이 벽돌이라고 하면 탄수화물은 이 벽돌을 지지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근육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적으로 탄수화물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쁜 탄수화물을 드셨기 때문인데요. 근육이 많아야 요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좋은 탄수화물의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사람의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는 영양소예요. 우리 몸에 오래 머물러서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가지게 해줘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걸 막고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샘 펠텀이 성인 남성 섭취 권장량의 두 배를 드시고도 몸무게가 1.3kg밖에 늘지 않고 허리 둘레가 3cm 감소한 이유는 좋은 영양소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뭘 어떻게 먹었길래 그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섭취하고도 허리가 3cm가 줄었을까? 21일간의 기록과 경험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밥상을 넉넉하게 차려보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요거 계산을 조금 해봐야 왜요? 돼요. 우리가 2,500칼로리씩 더 먹었잖아요. 네? 2,500칼로리를 기름으로 계산을 하면 9로 나누면 되거든요. 지방 1g이 9칼로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9로 나누면 약 300g씩 쪄야 돼, 하루에. 그래서 21일 동안 300g씩 찌면 6kg 정도가 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숫자가 나온 거. 그 숫자가 나오려고. 기선상으로? 최소한 6kg가 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사람은 1.5kg밖에 안 찐 거예요. 1.3kg?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참 대단하게 우리가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이렇게 좋은 칼로리를 먹게 되면 쓰이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걸 뭘 먹어야 되는지 연구가시니까 오늘 정말 잘 좀 해갖고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지가 그거 중요해. 알면 이름 안 적겠냐고요. 저도 오늘 배워야지. 예. 잠시 후 다이어트 식단의 대변신이 시작된다. 한상 차려놨습니다. 고기? 네, 스테이크. 김치찌개는 쌀밥이죠. 진짜 진수성찬이다. 어떤 좋은 칼로리를 드시느냐에 네. 따라서 다이어트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단은 네? 식단인 것 같습니다. 예상 밖이다. 엄청 많이 먹었는데. 잠시 후 공개됩니다. 과연 어떤 식단일 때 그게 좋은 칼로리가 되고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상 차려놨습니다. 박수를 치게 될 네. 만큼 네.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요. 뭐 여러분들 다 이제 골라서 드시면 되는 건데 이 다양한 음식 가운데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걸 골라서 식단을 오늘 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걸 골라서 식단을 오늘 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드시면 되는 거예요. 몸신 뷔페. 예. 자,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 나와주실까요? 이혜정 선생님. 네. 할 때 맨날 맹꽃이 하더니 이런 날 빨리 해서 좋잖아요. 진짜로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면 되죠? 네네네. 네, 네. 일단 요거부터 짓고. 아~ 어머. 딱 과일을 짓는데요. 근데 나 이거 먹을 건데 아까 많이 있었는데 왜 세 개밖에 없어요? 아, 예. 튀김 올라가고. 아, 놓쳤네. 네. 그러나? 네. 보식으로. 치찌개인데? 네. 아, 찌개를. 우와. 우와. 넉넉한 양으로 준비가. 근데 쟁반이 작은데요? 네, 저희 제가 미리 좀 갖다 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치찌개는 쌀밥이죠. 흰쌀밥. 아. 네. 세서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 하나 먹으면 아. 약사 같은 거. 아니, 이걸 아예 여기 어디서. 케이크도 먹고 싶어요. 이거 고기도 먹고 싶은데 도넛도 먹고 싶고. 네. 어떻게 하면 좋죠? 아, 어쩌는 거야. 아, 초콜릿. 아, 초콜릿. 케이크 3초. 이제 집에 갈래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이용식님 모시겠습니다. 자, 뭐 국수도 있고요. 뭐 여러 종류들이 아, 좋겠다. 연어도 몸에 좋다고 하는데 뭘 드실지. 와. 와. 짬뽕. 와. 짬뽕으로 아. 면 먹고 거기다 국물에 와. 아. 아니 근데 지금 드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차는 하나 좀 안 하세요? 차는게요? 예, 지금 찬 쪽으로 갑니다. 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진짜? 잘라서. 아, 김치가. 김치 한국인의 김치 꼭 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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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김치 한국인의 김치 꼭 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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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 예, 케이크 맛있다. 우유 같은데. 아, 맛있다. 앞으로 쏠리니까 지켜라. 저는 이제 끝나셨어요? 예, 난 이걸로 이제 하고 이제 후식으로
이제 나머지는 다 내 겁니다. 노유민 씨가 와야 되는데 음식이 좀 많이 빠졌네요. 아 그래도 뭐 먹을 거 많으니까. 그래요. 네, 네 노유민 씨. 30kg 감량에 성공해서 지금 10년째. 이분이 뭘 담는지를 우리가 보면 여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접시가 큰 거 두 개? 아 여기 이제 뷔페식이라고 해가지고. 아 여기 이제 뷔페식이라고 해가지고. 아, 네. 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네. 아, 두 접시는 해야 되니까요. 게다가 네. 집게까지 네. 집게까지 준비해왔어요. 저는 연어 좋아하니까. 아 연어 좋아해요? 네. 연어 진짜 좋아해요. 아 연어 맛있죠. 연어. 고등어. 아, 연어에다 고등어? 아 생선 등으로. 우와. 좀 레몬 좀 집 좀 짜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드실 줄 아시네. 네. 먹겠다는 의지. 네. 예. 어? 어? 고기? 어? 고기? 네, 스테이크. 아, 이거 한 끼에 이렇게요? 네, 그렇죠. 네, 스테이크. 뭘? 오징어 볶고, 오징어 볶고. 아니, 뭘? 오. 진짜 뷔페 왔네요, 이분은. 오, 다 먹는다고? 오, 다 먹는다고? 아우, 진짜 맛있게 먹는다. 많이 먹는다. 분이 저렇게 해서 체중을 뺐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야 근데 이 얼핏 말이 여기에 단백질 양이 지금 네.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퍼가도 돼요? 아니 저렇게 퍼가도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했으니까 이제 샐러드. 몸. 샐러드. 아, 맞아 채소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통째로? 네. 일단 접시 하나 찼어요. 바꿔드릴까요? 어떻게? 좀 더? 아니요. 방울토마토. 저 다 드실 수 있어요? 야, 그럼요. 이, 먹어야죠. 아니, 지금 오늘 식사가 아니라 한 끼. 예, 네, 그렇죠. 한 끼. 노유민 씨, 5,000 칼로리 도전하기가 아니고요. 예. 네. 그리고 밥은 아, 현미 밥 드세요? 예. 네. 네. 현미 밥. 아, 밥도 여기다 놓고. 네. 양을 소금을 좋죠. 아, 쌈 드시려고. 네.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처음부터. 바나나? 이런 나물도 먹어요? 네. 그 된장찌개까지. 찌개? 아니, 아니. 어, 네? 진짜로? 네, 된장찌개까지. 찌개를요? 네. 된장찌개는 먹어야죠. 아니, 어떻게 먹는다는 아니, 국물은 먹어야 되니까. 아, 예, 아니, 예. 드시는 걸 뭐라 그러는 건 실제로 아니고요. 실제로 찌개, 국, 이거 저기 금지하지 않고 다 드시는 거예요? 네, 네. 전 국물 없이 시켜도 못 드시는 분들. 진짜 진수성찬이다.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다섯 명이 먹어야 되겠네. 그렇죠. 여러 명이 나눠 먹어도. 진짜 많은데요? 아, 이게 노유민 씨 완전히 수라상인데요? 야, 시중 드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네. 색깔이 근데 되게 다양해요. 근데 지금 얼핏 봐도 노유민 씨와 이용식 씨 밥상을 보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재료도 그렇고 이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노유민 씨, 네?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드세요. 아, 예, 알겠어. 자, 그러면 서유 씨. 네네. 고기 먹어도 돼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요즘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고기 고기를 드시는구나. 네? 저 고기 진짜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고기를 먹었으니까 양심상 찔리니까 좀 간단한 거 먹을게요. 간단한 거 먹을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건 그렇고 이건 그렇고 끝! 끝! 이건 그렇고 탄수화물도 없고 채소도 안 하고 다이어트 예, 달달한 커피 지금 생크림 잔뜩 얹어 있는데 도넛 하나 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모 씨, 이런 거 많이 하나 챙겼다. 그러네요. 예, 제가 이거 어떻게 남아 있죠? 이거 어떻게 남아 있죠? 잔치. 오늘 잔치니까 잔치 국수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촬영 바쁘고 이럴 때 즐겨 먹는 김밥. 아니 국수에 김밥은 좋아요. 예. 라면에 김밥인 줄 알아요. 라면에. 네. 그리고 또 당근 집 오충. 네.
달걀 말이 이렇게 나름대로 세 개를 필요한 새 아이를 저는 국물 그리고 약간 분식집 분위기. 네. 여러분들 각자 취향대로 음식을 선택하셨고 정말 어떻게 저마다 이렇게 다른 메뉴를 고르실까 싶습니다. 예, 근데 칼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그냥 뜯어먹어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라. 노유미 씨. 예. 그 옆에 이용식님. 네. 어떻게 저희 짬뽕을 서서 드시네요. 네. 지금 여러분 앞에는요, 가져가시는 음식에 준하는 칼로리를 저희가 제작진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적어드렸는데 차이가 많네요. 서유리 씨가 871칼로리인데 노유미 씨는 2800칼로리. 3배. 와.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드시고 음식을 준비해서 가신 모습을 보셨는데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밥상, 또 가장 걱정되는 밥상을 좀 꼽아주시죠. 제가 봤을 때 가장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단은 노유미 씨. 노유미 씨. 오. 야, 이 꿀집인데 이거? 예상 밖이다. 그렇죠. 노유미 씨의 식단은 샘 펠텀 씨의 식단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샘 펠텀 씨가 21일 동안 매일 5,000kcal를 섭취했지만 몸무게는 1.3kg밖에 늘지 않았고 허리둘레는 3cm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아침에는 훈제 연어와 달걀을 먹었고 점심에는 고등어 그리고 저녁에는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노유미 씨와 샘 펠텀 씨의 식단 구성을 보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그리고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굉장히 충분히 함유된 음식입니다. 충분한 단백질의 섭취는 근육량을 유지하게 해줘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기 때문에 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소모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제들이 풍부한 음식은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을 잘 가동시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게 해줍니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칼로리를 드셔도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그 에너지로 더 힘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요요 없이 감량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찌개도 먹고 이렇게 밥도 먹고. 네. 이렇게 든든하게 먹어야 야식을 안 먹어요. 아, 정말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야식도 생각이 안 나고 술도 생각이 안 나고. 예전에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골고루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배고프고 항상 시간 딱 되면 제 배에서 꼬르륵, 오죠? 네, 이 꼬르륵 소리가 나요. 아. 그러면 그때 아, 이제 밥 먹어야겠다. 네. 시간 보면 딱 그 시간이고 밥도 이제 골고루 이제 반찬 많이 나오는 곳 찾아가서 이제 먹게 되고. 살쪘을 땐 야식을 꼭 먹었어요? 예. 네. 족발, 치킨 이런 거는 무조건 잠자기 전에 먹었죠. 근데 지금은 안 먹어요. 비슷하네 우리랑. 아니, 왜 아직 먹지 마요. 그리고 가장 조금 걱정이 되는 식단은? 과연 다이어트에 부적합한 식단을 담은 주인공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서유리 씨. 네? 서유리 씨. 네? 식단으로 가세요. 네. 서유리 씨요? 네. 이거 그냥 후식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좀 적게 드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서유리 씨의 경우에는 노유미 씨보다 적은 칼로리를 섭취했어요. 하지만 나쁜 칼로리의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유리 씨의 식단을 보면 삼겹살 그리고 생크림이 가득 들어있는 커피,
도넛까지 포화 지방과 단순 당, 정제된 탄수화물이 좀 많은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양소가 좋은 음식은 소화될 때 씹고 쪼개는 과정에서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크게 오르지 않지만 서유리 씨가 고른 식단은 단순 당이라서 씹을 것도 없이 녹아버리거든요. 혈액 속에 당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 당이 넘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게 되는데 결국 호르몬의 문제를 일으켜서 체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노유미 씨의 식단을 보면 채소나 과일 섭취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저 턱이 아플 것 같아요. 그거 다 드시려면. 아니, 턱은 아니고 부드러우니까. 아, 네. 그래요? 네. 네. 우리 한 맞으면 삼겹살 갖고 올 뻔했죠.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칼로리가 또 낮고요. 식이섬유는 풍부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플라보노이드 같은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세포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인슐린이 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체내 인슐린 생성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됩니다. 인슐린이 적절하게 공급되면 식사량이 다소 많더라도 살이 찌지 않는데요.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대신에 혈당을 높이는 칼로리가 소모되거나 대변이 되어서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지요. 참 잘 먹는... 원래 이전에도 채소를 많이 먹었어요, 식사 중에? 아니요, 아니요. 예전에는 모든 튀긴 음식이 맛있었는데 요즘에는 쌈 싸먹으면 다 맛있어. 저 다이어트 하는데 저런 식단을 한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진짜 잘 먹어야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에 많이 집착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칼로리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영양식품을 포시할 때 최대 20%까지 오차 범위를 허용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칼로리가 100% 몸에서 흡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과류를 100g을 먹게 되면 칼로리가 600kcal 정도 나오잖아요. 밥 두 공기에 해당되는 양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섭취했을 때는 지방으로 흡수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흰밥 같은 이나 밀가루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단순 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슐린 농도를 높여서 체지방을 더 축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가 다이어트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칼로리라는 숫자인데 높은 칼로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식단을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드시. 자, 이제 배부르시죠? 네. 네. 예. 네. 아,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유미 씨 네? 정리할게요. 자, 음식 이제 열량이 아니라 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내 몸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지방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는 방법 음식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불러주세요. 나와주세요. 멋지! 몸속에 쌓인 지방 단 2분이면 싹 태울 수 있다. 축적된 지방 없애고 탄탄한 몸매 만들어줄 초간단 운동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스포츠 트레이너 심어뜸. 벌써 기운 나네. 기운 나. 기운이 펄펄 나네 진짜. 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트레이너 심어뜸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4월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2kg 정도가 더 빠졌어요. 아. 예. 와우. 네. 오, 예뻐졌어. 그때도 얘기하기를 뭐 꾸준히 본인이 하는 운동이 있다 매일매일. 스쿼트. 스쿼트를 아직도 와. 꾸준히 3개씩 하고 있어요. 1000개요? 1000개? 10개도 못 들리네요. 스쿼트 데이가 있어요. 저 월요일마다 스쿼트 1000개를 하고 남산에 자주 가서 1일 평균 이제 1, 2만 보를 걷고 있어요. 1, 2만 보를 걷는 거는 한 3시간 정도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스케줄처럼 소화하는 편이에요. 와. 아니, 저도 사실은 지금은 좀 주춤한데 예전에는 그래도 제 몸매에 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럼요, 서유리 씨 얼마나 몸매가 예쁘신데요 정말. 자부심이. 아니 지금 좀 주춤하지만 아,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요 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 잠깐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요 심으뜸 씨랑. 근데 그때 자신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옆에 서기가 싫더라고요. 아, 괜히. 그럼요. 여기 서 있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트레이너들도 이렇게 왜 살 빼려고 들으면 닭가슴살, 뭐 토마토 이런 것만 먹고 딱 탄수화물 안 먹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매일매일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조건 식단부터 물어봐요. 촬영장에서도 뭐 닭가슴살로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닭가슴살을 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예 먹지도 않아요. 닭가슴살 아예 먹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먹은 게 떡볶이, 닭발, 족발, 순두부찌개, 제육볶음. 아니 잠깐만. 아니 나는 몸신이다 출연하고 순두부 족발 지금. 근데 저희 너무 편안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네. 제가 여기 중간중간에 그 앞뒤로 칼로리가 착한 그런 음식들을 먹어주고 살이 찌지 않도록 제가 이제 운동으로 더해져서 살이 찌지 않도록 약간 막아주는 거예요. 루미 씨 잘했지만 이렇게 뭔가 동지를 만난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저는 이 트레이너 분들 보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예, 지난번에는 4분 스타카토 운동법이었단 말이에요. 맞아. 기억나죠. 네, 그때도 좀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몸속에 쌓인 칼로리를 다 태울 수 있게끔 일명 2분 킥 운동법이에요. 2분 킥 운동법이에요. 칼로리를 더 많이 그리고 빨리 태우려면 몸속에 근육이 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근력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간간이 유산소적인 운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들을 휴식 시간 없이 30초씩 네 동작을 쭉 이어서 할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근육이 일을 하고 근육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높아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초대사량이 보통 분들보다 높다 보니까 제가 똑같이 먹어도 보통 분들보다 살이 좀 덜 찌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분 킥 운동법을 같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살이 조금 덜 찌는 내 몸에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비시키는 몸으로 탈바꿈 꾸밀 수 있을 거예요. 2분 안에 이걸 살을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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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배워보 노력할게요. 지금부터 배워볼 텐데 자, 뭐 우리 정의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예. 잉호 씨, 서유리 씨, 네. 노유미 씨도 오늘 함께해 주실까요? 예, 같이 가볼게요.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분이 아닙니다. 12분도 아닙니다. 2분이면 끝나는 2분 퀵 운동이거든요. 자, 첫 번째 동작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워밍업이에요. 2분 퀵 운동법 중에서 첫 번째 운동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이제 몸에 좀 예열을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달리기 준비 자세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보통 달리기 할 때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정도 자세를 취해볼 건데요. 가만히 선 상태에서 팔꿈치는 접고 주먹을 움켜쥔다는 느낌보다 어깨에 힘을 빼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탁 붙여보세요. 팔꿈치를 그 상태에서 뒤로 조금만 밀어내세요. 겨드랑이를 약간 꼬집고 있는 느낌이 들게끔.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서 엉덩이를 뒤로 조금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팔꿈치만 펴볼 거예요. 하나, 펴보세요. 다시, 둘.
때 팔꿈치를 보시면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먹만 멀리 보내서 요 팔 뒤쪽 근육만 늘어났다가 수축됐다가 반복될 거예요. 자, 여기 다리 동작이 추가돼요. 자, 다리만 접었다가 뒤로 그대로 접을 거예요. 하나. 아. 다시 앉아서 반대쪽 접으세요. 다시 앉고 접고 앉고 접고. 자, 팔이랑 같이 갈 거예요. 조금 헷갈려요. 앉았다가 접고 피세요. 다시 하나 후. 뒤꿈치가 엉덩이에 살짝 닿는 느낌. 이때 사용되는 근육은 요 뒤쪽 삼각근 후면부터 전체적으로 요 삼두 근육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렁거리는 이 팔뚝살들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리를 뒤로 차면서 접고 있는데 이 접는 동작을 통해서 요 허벅지 뒤쪽 자극을 시키면서 다리 라인을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서 전신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 자 이제 속도 좀 빨라볼게. 하나, 둘, 셋, 넷. 네, 원래 속도, 원래 속도. 다. 이 정도예요? 이따가 좀 더 빨라지면 아, 네. 이 정도까지 가게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감사합니다. 아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 무릎을 다 피지 말고 계속. 엉거주치는데 피지 말고. 뒤로 꽉. 꽉. 네, 무릎을 다 안 펴도 돼요. 아이돌의 동작은 귀엽네요. 아, 잘하시는데요? 네. 이 정도에 조금 더 리듬이 필요해서 일단 음악을 통해서 일정한 속도에 네. 맞춰서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힘을 더 보시면 그냥 운동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걸 2분 동안 하는 거예요? 30초. 30초만 하면 돼요. 할 수 있죠? 그쵸? 하죠. 하죠. 저희 음악 틀어주세요. 좋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동작 바로 가겠어요. 네. 두 번째 동작은 다이어트 최대적 뱃살을 좀 잡아봐야죠. 다닥다닥 이 붙은 지방을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복부에 힘을 딱 주고 30초만 하시면 돼요. 먼저 팔은 이렇게 좌우로 해주시고 다리를 들어보세요. 들고 버티는 건 아니에요. 밑에서 박수를 칠 거예요. 아, 요거. 다시 밑에서 반대쪽. 이건 좀 아는데 우리가.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내가 아래로 최대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허리는 서 있는데 다리를 들어 올려서 배가 수축되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이때 다리를 들면서 허벅지 근육도 사용되지만 복부 근육도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최대한 복부에 집중을 해서 내가 지금 다리를 배 힘으로 든다고 생각하면서 다리를 들면서 호흡을 뱉어주세요. 그러면 다리를 들 때 배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게 잘못된 동작은 골반이 뒤로 말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체를 너무 숙여서 다리를 거의 올리지 않는 거예요. 골반이랑 허리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다리는 이만큼, 최소 이 골반 높이만큼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배를 수축하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가슴 대흉근이랑 정거근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앞에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보고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른쪽, 왼쪽, 셋, 후. 불풀 좀 구부려야 네. 되죠? 무릎을 들면서 배에다 힘을 주세요. 7, 8, 9. 점점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 점점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 어디 가요? 다시 있어야 돼요. 5. 아니, 왜 뒤로 가죠? 7, 8, 9. 야, 아, 동작 어떠세요? 이거 여기가 복부보다 저는 여기가 이렇게 땡겨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앞동작에서 다리를 이렇게 접었어요. 네. 접으면서 얘네 근육을 쓰고 그치. 들면서 얘네들을 또 늘려요. 아, 그래서 얘네들도 자기. 연결 동작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힙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힙이 좋아져요. 저 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은 좀 앉혀놓을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 지금 복부까지 왔고요. 세 번째 동작은? 세 번째 동작은 바로 하체 동작이에요. 먼저 이렇게 무릎을 엉거주춤하게 서주시고 W 모양으로 팔을 이렇게 손을 펴주시면 돼요. W 모양으로 팔을 이렇게 손을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기차기 하듯이 한쪽 다리를 먼저 이렇게 차보세요. 후! 이게 연습 자세예요. 후! 이러면서 반대쪽 크로스되는 팔을 다리를 쳐주면 되는데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몸도 따라가면서 네. 복부도 약간 이렇게 앞으로 접는다는 느낌이 들게끔 둘, 셋, 다리는 좀 넓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건데? 이거 이것도 좌우 20번만 해볼게요. 네. 이 모양을 아. 유지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허벅지를 네. 단단하고 매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자극에 집중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일어나, 둘, 둘. 아유, 뭐 리듬감은 달래? 또. 너무 잘하시는데요? 쉬죠, 예, 예. 자, 여기까지 쭉 이어왔고. 자, 마지막 동작 갑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동작이에요. 마지막 동작은 상체와 하체에 웅크려 있던 근육들을 다 펴줄 거예요. 그래서 상하체 복합 운동인데요. 운동은 앞에서 보면은 팔을 한번 만세했다가 바로 좌우로 이렇게 해주게 돼요. 다시 하나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하나 아, 둘 아. 하나 둘 하나 아, 둘 아. 하나 둘 쫙쫙 펴주는 가장 위험한 동작은 허리를 꺾는 거예요. 허리를 꺾는 거예요. 허리를 꺾으면 이런 동작이다. 딱 봐도 허리가 젖혀지는 느낌이 나는데 얘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는 가만히 있고 다리를 멀리 차서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 후, 둘, 후, 하나, 후, 둘, 후. 허리가 사용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양팔을 쭉쭉 뻗게 되면서 등 뒤쪽 날개뼈 주변에 대원근, 소원근 이런 좀 들어보기 힘든 근육들이 있어요. 그런 속근육들이 사용이 되고 다리를 뒤로 특히 차 올리는 동작은 엉덩이의 대둔근이랑 중둔근, F립을 만들어주는 그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누구나 탐내는 뒤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20개. 위부터 갈게요. 시작! 위, 좌우, 둘, 열. 배에다 힘 놓지 마세요. 아, 자세 좋습니다. 둘, 아이고. 셋. 등도 딱 긴장감이 네, 느껴지죠? 등에 너무 힘이 들어가요. 척추 주변에. 팔을 더 쭉쭉 펴주세요. 여기서 이제 한 세트만 더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운동이 되네 하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해도 몸이 시원해져요. 그렇죠. 하지도 않아도.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동작을 한번 이어서 정말 2분 퀵 운동을 네. 해볼 텐데 어떻게 두 분 같이 도전하시겠어요? 아니 뭐 참 오늘 보람된 하루네요. 네, 음악 주세요. 민망한데.
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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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나. 하나 둘 네 번만 천천히 갈게요. 셋 넷 빠르게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뒤꿈치는 엉덩이 쪽으로 쳐주시고 팔꿈치는 고정이에요. 후 후 팔을 뻗을 때 호흡 내쉬고 후 30초가 아직 안 됐어요. 30초 엄청 길다.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후 후 배에다 힘도 주세요. 네 힘줄 때가 되게 많아요. 후 끝났어요. 갑니다. 시작 후 후 다리는 최대한 높이 드는데 배의 힘으로 드셔야 돼요. 후후후 팔을 계속 쭉쭉 핀 상태로 후후후 다리 더 높이 후후후 진짜 후 배의 힘으로 아직 30초가 안 됐어요. 후후후 길어 길어. 자 되게 차게 갈게요. 시작. 여섯 가볍게 가는데 다리는 조금 넓게 후 자 마지막 동작 넘어갈게요. 시작. 좌 위 아이고 좌 우 위 좌 우 가슴을 계속 내밀어 주세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를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써야 돼요. 후 힙 커지는 느낌으로. 어 이거 한 번도 언제 끝나요? 이게 안 맞는다. 저 퇴근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대사. 고맙습니다. 와. 아니, 와. 이 멋있는 목도리 도마뱀이 됐어. 목도리 자, 여러분 다 이렇게 한번 모여보실까요? 아, 아까 누가 그러셨죠? 아, 이분 갖고 뭐가 되겠느냐고. 되겠네요. 됩니다. 솔직히 이 이분 어땠습니까? 저 지금까지 다른 운동도 해봤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동작이 사람을 이렇게 숨가쁘게 만드는 거. 네. 김보시 뒤로 막 목 뒤로 땀이 엄청났어요. 엄청나죠. 정말 잘 따라하셨는데. 아니 근데요 잘 안 쓰는 근육들이잖아요. 이렇게 맨 앞으로만 하다가 뒤로 하니까 일단 시원해요. 일단 시원해요. 몸이 쭉쭉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혜정 선생님도 얼굴에 땀이 그냥 줄이네요. 땀이에요. 힘드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운동 진짜 확실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몸을 그냥 건강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잘하셨습니다. 와. 김치찌개 다 없어졌다. 김치찌개 다 날아가. 삼겹살 다 날아가. 땀이 줄줄이야. 아유 죽었다. 어땠습니까? 지금 지켜보신 소감이요.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전신 근육을 사용하면서 유산소, 무산소 복합 운동을 하셨는데요. 체온을 올리면서 심박동수가 빨라질 수 있는 운동들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몸으로 내보내는 혈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요.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또 인상적인 운동법을 소개해 주셨네요. 이번에도 좋은 운동법을 알려드리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요. 자, 운동 모두 열심히 하세요. 네, 심으뜸 몽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은 칼로리가 아니라는 거, 좋은 칼로리가 있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집중적인 유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땀도 좀 흘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식품들이 있어서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소개를 네.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칼로리도 낮고 영양소도 풍부한 착한 식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결정적인 식품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아, 병아리. 병아리 콩. 예, 병아리 콩은 생긴 모양이 병아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지방과 열량은 작고 복합 탄수화물 구조로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면서 포만감은 오래가기 때문에 흰쌀밥 대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 병아리 콩의 경우에는 정말 단백질도 많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특히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L-알지닌이라는 성분이 체내 에너지 대사를 돕고 그러니까 또 지방 연소도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병아리 콩에 이어서 두 번째 식품 보시겠습니다. 네,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두 번째 식품은 바로 바로 어? 오징어. 오징어. 오? 오징어. 좋아하는데. 오징어가? 아니, 오징어가? 오징어가요? 응. 제가 오징어 킬러입니다. 이게 다이어트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기분이 흡족합니다. 네, 많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근데 너무 많이 드세요. 자, 오징어가 어떻게 좋은지요? 네, 오징어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오징어 100g당 단백질 함유량이 18.2g이면서 흔히 먹는 닭가슴살 있죠? 보다 지방 함량이 낮습니다. 또한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요, 이 오징어는 사람의 기와 혈을 보해서 사람이 기운을 북돋아 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오징어의 뼈를 오적골이라고 해서 가루내서 지혈에도 사용을 하고 이 오징어 뼈가 여성의 생리를 고르게 하고 남성의 정력을 강화해서 자식을 낳게 해준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와. 이모 씨 많이 드십시오. 아유, 오징어 끊었습니다. 저거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이 정도만 있잖아요. 진짜 요거야말로 아유나. 자,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게 더더욱 결정적인 네, 거 아닐까? 결정적입니다. 네,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좋은 영양소 듬뿍 지방 태우는데 도움되는 식품의 정체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게 뭘까요? 또 더더욱 결정적인 거 아닐까? 네, 결정적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유명한 보이차입니다. 저도 좀 뭐 자주 타면 물에 타서 먹거든요. 요즘 가루로 나온 것도 많아가지고 먹기 편해졌더라고요. 저도 요즘에는 보이차 저거 이제 조금씩 따가지고 하루에 한 5잔, 6잔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왜 이것만 타놓으면 저희 남편이 마시고 없고 마른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효리 언니가 그렇게 많이 드신대요. 그래, 이게 그렇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제 걸 훔쳐먹는 거예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보이차 정말 좋아해요. 네. 다들 보이차가 다이어트에 좋은 차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보이차는 중국의 운남성에서만 생산되는 대엽종 차나무 잎을 100% 발효해서 만든 흑차인데요. 독소를 배출하고 풍미가 깊어서 예로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즐겨 마신 차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보이차의 기능은 중국의 전통의학 의서에서도 이렇게 그 효능이 입증되어 있는데요. 이 보이차는 갈증을 해소하고 숙취를 해소하고요. 소화력을 돕고 또 노화까지 방지한다고 해서 이른바 약차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기름기 뭐 제거하고 뭐 숙취에 좋다 뭐 이런 얘기 저 들어봤거든요. 혈액 속에 나쁜 기름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정확히 어떻게 작용을 해서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지방이 빠지는 게 보인다고 해서 보이차. 보이차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체지방 감소의 핵심은 갈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섭취했을 때 췌장에서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분비되는데요. 이 리파아제가 활성화되면 몸에 지방이 쌓이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살이 됩니다.
이때 갈산 성분이 리파제 효소를 억제해서 지방이 쌓이는 걸 방해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몸속에 들어오는 지방은 그대로 배출하고 이미 몸속에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소모시켜 체지방을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운남성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진짜 튀기고 볶고 유난히 기름 많은 음식을 먹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그 간 곳에선 제가 제일 뚱뚱하고 다 날씬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갈산이라는 성분이 작용을 해서 지방 쌓이지 그래서 않게. 지방을 쌓이지 않게 그렇게 해주나 봐요. 저 같은 경우 궁금한 게 보이차가 100% 발효한 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흔한 홍차나 녹차 이런 차 종류들하고는 완전 틀린 거예요? 다르죠. 모두 같은 차나무 잎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차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하는데 이 찻잎의 발효를 어느 정도 시켰냐에 따라서 차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녹차는 발효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덮어낸 차고요. 우롱차는 30 내지 60% 정도가 발효된 거고 홍차는 90% 정도 발효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보이차는 찻잎을 가열한 후에 수분을 적당히 머금게 하고 보관 과정에서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100% 발효시키기 때문에 후발효차라고 불리며 풍미가 아주 진합니다. 또 발효 과정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갈산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녹차 100g에는 갈산이 약 167mg 정도 들어있고요. 우롱차에는 192mg, 홍차에는 609mg이 들어있는 반면에 보이차 속에는 이 갈산 함량이 2198mg으로 녹차보다 무려 13배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더 줄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정말 보이차를 중국 사람들처럼 막 벌컥벌컥 물 대신 맨날 먹으면은 확실히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하지만 이 보이차 한 잔만으로는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갈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데요? 네. 저렇게 갈산이 체내 지방 축적을 막으려고 한다면 하루에 약 35mg이 필요한데요. 보이차 한 잔에는 갈산이 1.06mg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3잔을 마셔야지. 아, 말도 안 돼. 됩니다. 벌컥벌컥을 매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아니, 이렇게 통으로 물통에다 해놓고 마셔야겠네요. 그냥. 거의 뭐 물배 채우겠는데 밥을 못 먹겠네. 배불러서.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가루입니다. 보이차 추출물 분말인데요. 갈산 성분이 풍부한 보이차 가루를 1g 정도 드시게 되면 보이차 33잔을 드신 것과 같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나 체지방 감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분을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네. 마시기도 편해요. 그 보이차가 실제로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이차 내 갈산 성분의 효능은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돼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성인 18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보이차의 추출물 1g을 매일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라든지 허리둘레, 그다음 BMI 등 수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이 8.7%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섭취를 중단시킨 후 4주 이후에도 체중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막 차를 막 마시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쵸. 중국 같이. 네. 그래서 차도 뭐 있으면 먹고 안 없으면 안 먹고 사실 그게 많았는데 가져가도 돼요? 좀 마셔야겠어요. 좀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네, 제가 여러분께 지방 축적을 맞는 보이차를 한 잔 타드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빨리 맛을 보고 싶습니다. 아, 오늘은 저 몸신께서 선수 준비해 주신다고요? 네. 네. 따뜻한 물에 갈산 성분이 농축이 된 보이차 가루를 1g 정도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티스푼 하나.
그리고 물은 한 200에서 300ml 정도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우릴 필요도 없이 아주 간편하게. 우와. 아, 커피 같다. 어, 색깔 너무 예뻐요. 아니, 커피 타는 것보다 쉽네요. 프림 넣고 설탕 넣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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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스푼 정도 면은 뭐 상당한 양의 갈산을 또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요. 따뜻하게 마련한 차 같이 나눠 마시겠습니다. 노유미 씨, 지금 차 드시는 거죠? 네, 차는. 저도 차를 되게 즐겨 먹는데 아. 그중에 보이차도 항상 들어가거든요. 아. 한 10가지, 제가 카페를 하다 보니까. 아. 네. 아니, 노유미 씨는 보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뭘 피하는 음식보다는 골고루 뭐든지 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막 튀긴 음식 좋아하고 이렇게 저녁에 먹는 야식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골고루 먹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고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차도 즐겨 먹고. 예, 그 끝에 이제 차. 네. 좀 혹시 이거 드시기 불편한 분 안 계시죠? 아니요. 아니요. 전혀요. 네. 사실 여기 있는 이 차를 직접 우려내서 한 그 맛과 똑같아요. 여기다가 설탕하고 꿀도 좀 넣고. 이게 사실 쓰진 않죠. 약간은 보이차가 흙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드실만 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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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랑 또 먹는 거랑 좀 다른 맞아,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바닥에 좀 가라앉아 있어서 좀 물을 더 이따 첨잔을 해가지고 다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남김없이. 보이차는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요.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25명에게 매일 그 보이차 추출물 1g씩을 3개월간 복용하게 한 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 보니까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8.5%가 내려갔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11.8%가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6.5%가 오히려 상승해서 이 보이차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보이차.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꼭 필요한 아까 식품 기억나시죠? 병아리콩, 오징어도 나왔는데 네. 보이차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어야 빠진다를 주제로 다이어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 이게 과연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은 유지입니다. 감량이 아니고요. 오늘 이 몸신의 이 좋은 정보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볼 때 2%라고 하는데 거기에 노유민 씨 자랑스럽게 이름을 딱 올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NRG 노래 좀 잠깐 주세요. 오! 오! 우리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오! 합병증과 노화를 부르는 독소 폭탄 AGE라는 독소 폭탄입니다. AGE. 과도하게 많이 생성된 AGE가 결국은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치매도 유발이 되고 뼈가 부서지기 아주 쉬운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물질이에요. 정도 야, 한 세상에. 와, 말도 안 돼. 아니, 건강식이라고. 개 독소 덩어리잖아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에이지 당 독소의 배출을 탈탈탈, 탈탈탈, 일명 탈단 운동법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체를 강화시키고 에이지 독소 배출은 물론
전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개운하고요. 혈액순환이 쫙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급 피곤해요. 맞아요.